워너비 열사, 안녕하세요. 아스트로 문빈 찬아입니다.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리 글레를 11호로 촬영을 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 한번 시작해봅니다. 네? 벌써부터 안 맞네. 벌써부터 안 맞네. 곧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. 정답. 오케이, 다음. 잘 안 됐어요. 그럼. 동방신기 선배님. 정답. 아, 은우 형의 계획적인 성격이라 해야 되나요? 뭐죠? 비슷한 류인데 은우의 계획 세워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. 실천하는 거. 일어나가는 거.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닮고 싶은 점이죠. 탈락. 밤새기. 정답. 빈이 형 좋아하는 색이요? 검은색. 정답. 그나마. 정확하게 안 해. 귀신. 예, 벌레. 예? 벌레. 귀신 별로 안 무서워요, 귀신. 아, 그래요? 부럽다. 이 거미 좀 무서워요, 거미. 아. 운동. 행복하기. 오, 대맞죠? 아, 형 브릿지 파트? 자잖아. 왜? 약간 기운이 이렇게. 저는 사나랑 같이 추는 안무. 폐화 안무. 2절에. 뱉어지면 번지고 흐려지고 할 때. 잘할 때 약간 쾌감이 느껴집니다. 뱉어지면 번지고 흐려지고 사라져. 이거 재밌네. 재밌네. 끝이에요? 네. 아, 벌써. 기대된다. 좋은 건 다 빨리 가네. 우리 데뷔했을 때? 아, 맞습니다. 뭐야? 데뷔 쇼케이스. 오. 없다. 맞습니다. 우리는 똑같이 가수, 밴드 가수. 축구선수였습니다. 네가? 어, 나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였잖아. 선수였어? 아, 축구선수 되고 싶었잖아. 아, 그래. 그래서 나 얘기 많이 한 적 있는데. 아,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칠 수 있다. 잘 생각해보라고? 은우. 예? 은우. 아니지, 나는 다시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. 개미. 개미로 태어나자. 열심히 일하자. 아, 닮은 게 없는데. 닮은 거. 지금 스캔하고 있는 애다. 오케이. 먼저 얘기. 아니세요? 어, 무대 위에서 잘하는 거. 무대 위에서의 어색한 모습 안 보여주는 거. 맞죠? 그래, 이건 정답. 정답인 것 같습니다. 프로지, 프로 우리. 지금 얘는 뭐 마라 샹궈? 아닙니다. 스테이크. 어제 스테이크 먹었잖아. 아, 그건 스테이크 아니지. 아, 그래. 제대로 된 스테이크.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. 오. 되게 많은데. 마스크. 당연하다. 아니, 요즘 시국이니까. 그러니까 마스크. 맞습니다. 처음 봤을 때 무성원 형? 기억이 안 납니다. 아, 너무 오래됐잖아요. 8년? 기억이 안 날 만하죠. 그때 선아는 되게 어렸거든요. 초등학생이었고 안경 썼을 맨날 형들이 왜? 왜? 그랬었기 때문에. 그럴 수 있어. 애기 사나. 제가 이겼죠. 내가 더 훨씬 많이 맞췄지, 내가.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. 이건 제가 한 얘보다 한 세네 개는 더 맞추지 않았나 싶어요. 사나 씨가 더 많이 맞췄다고요? 와, 이거 평포 판정 아닙니까? 나중에 다시 돌려볼 거예요. 상품이 있나요? 아니요. 내가 이번 추석 휴가 때 뭐 했을까요? 뭐 게임 했겠지? 게임 안 했습니다. 아, 가족들이랑. 아, 이거 끝났어요. 아니. 저는 추석 때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래요?
진짜 그래요? 알겠어요.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? 산책, 운동. 한 개만 되셨다, 한 개만. 운동, 산책. 아 진짜 지금 산책이 너무 하고 싶어. 아 나도. 이 바람 냄새를 느끼면서 아... 저 해가 저물어가는 곳을 향해 산책을 가고 싶어. 오호 무슨 시인. 네 이렇게 해서 추측 인터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어땠어요? 재밌었죠? 재밌었습니다. 네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11월에 나오는 마리클레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,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아스트로도 안녕. 안녕.